지금 네. 저희 채팅창에 강성님께서 HPSP 등락이 심한데 예스티까지 네. 등락폭이 심한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알고 계신 분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희 상담 보내주신 완두콩님께서 이 종목을 진단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네. 주들 가운데서도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상승률의 차이도 제법 납니다. 맞아요. 오르는 종목은 막 지금 1, 20% 쭉쭉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이게 오르는 건가 싶은 맞아요. 종목도 있고요. 반대로 좀 전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스페타처럼 급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완두콩님의 종목인데요. 네. HPSP 바로 좀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정말 대단한 파괴력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이 정도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평단가가 네. 오늘 들어가셨을 가능성도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HPSP 고점 찍고 나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도 반등이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 크게 올려내지는 못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립니다. 위에 2평선, 121 2평선 맞고 바로 떨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HPSP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3만 100원에 5% 갖고 계시거든요. 자, 전문가님 HPSP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 종목은 오늘 좋다 많은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실적 시즌에는 그래야 얘네가 갖고 있는 HPSP가 매출 없이 그냥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HPSP랑 EST라는 두 개의 기업만 보유하고 있는 장비잖아요. 근데 다만 이게 특허권이 HPSP한테 있는데 이게 분쟁 요소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지금 막 둘이 싸우고 있는 형태라 가지고 먼저 좀 조정이 나왔던 형태인데 제가 왜 실적 보고 들어갔어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이러고 있다가 실적이 좀 비실비실하게 나오면 반도체는 종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타겟하는 돈은 한정돼 있어요. 그럼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중에서 장비단으로 갔다가 특히 레거시로 갔다가 또는 지금 막 쉬고 있는 HBM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움직일 건데 HPSP는 소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실적도 좀 들쑥날쑥하고 있는 형태라가지고 보고 가는 게 좀 좋아 보이는데 조금 그게 아쉽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얘기 드렸지만 EST와의 이 특허 분쟁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이걸 가지고 해서 말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HPSP는 얘네가 멀티플 엄청 높게 받는 장비주예요. 일반 반도체 장비주가 한 20배 받으면요. 얘네가 50배 받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높은 멀티플 받냐면요. 독점권 때문이에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네만 할 수 있느냐 또는 다른 애들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바뀌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화정밀기계랑 한미반도체의 본더 장비를 가지고 하는 다툼처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선 타겟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물음표가 떠있는 부분들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게 있고 그리고 실적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아니지만 반도체 전반적인 애들이 분위기가 바닥 잡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럼 잘라내야 되나요? 다른 거 봐야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좀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고점 열린 거 있죠? 딱 가격대 보면은 한 3만 5천 원대 이렇게 열리잖아요. 저는 단기 고점이 여기라고 봐요. 예. 실제로 차트가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 오늘이 아니고 이전에 뭐 이럴 때 잡았던 분들이 저한테 상담 주셨으면 제가 열린 거는 한 3만 5천 원 전후 될 거예요. 이때 파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기존처럼 엄청난 우상향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모멘텀 받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해내는 거. 이거를 먼저 해서 반도체에 내가 관심을 좀 더 두게끔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관심 종목 리스트를 정리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오늘 확인했던 고점대 있죠? 여기 오면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돌파하면 팔아야지, 더 위에서 팔아야지 이런 형태보다는 한번 팔고 가자로 가지고 그다음에는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되게 좋게 얘기 드렸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 반도체 종목들 보세요. 갈릴 겁니다. 좋은 애들 나올 거고 안 좋은 애들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조금 미흡했죠. SK하이닉스 괜찮았죠. 그러면 기존에 올라갔던 대장들을 토대로 해서 모멘텀이 또 발생될 거고 그리고 이 대장들을 통해 파생되는 모멘텀에는 밑에 딴 종목들은 실적 가지고 얘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 참고하셔가지고 좀 타겟팅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이 HPSP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준 고점대에서 한번 팔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HPSP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주일 전에 매수하셨다는 이야기도 네. 남겨주셨는데 오늘 나왔던 이 고점 부분 있죠? 그 고점을 참고하시고 거기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HPSP 살펴드렸습니다.